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에이데이터에서 출시된 외장 SSD인 모뎀형 SC680 울트라 슬림입니다. USB 3.2 젠2를 지원하고 연결 포트는 타입C를 사용합니다. 우선 외형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손바닥에 올려놓았는데 손바닥 반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무게는 36g으로 굉장히 가볍고 길이는 약 9cm, 폭은 약 6cm, 두께는 약 1cm이고 보시면 C타입 포트가 있고 옆에 LED 창이 있어서 전원이 연결되면 불이 들어와서 작동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공되는 케이블은 총 두 개의 케이블이 있는데 한 개는 양쪽 다 C타입 포트로 되어 있는 거고 다른 한 케이블은 한쪽은 C타입, 한쪽은 USB-A 타입입니다. 두 개의 케이블이 제공되는 이유는 C타입 포트를 지원하면 가능하지만 구형 장비라서 C타입 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USB-A 타입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노트북이나 PC 연결하실 때는 USB-A 타입을 이용해서 PC에 연결을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장 SSD의 속도는 제가 화면 오른쪽에 창으로 띄워 드릴 텐데 일반 외장 하드랑 다르게 SSD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반대로 제공했던 C타입 포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연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대용량 파일이나 많은 파일을 넣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장 SSD를 이용하시면 걱정이 없게 되겠죠. 하단에 연결하게 되면 잠시만요. 상단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USB 드라이버를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뜨고 파일복을 누르면 내용이 보이게 되고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음악과 영화를 넣어놓았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원하는 음악을 눌러서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보고 싶을 땐 지금처럼 바로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시리즈물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완결판을 받아서 넣어놓으시면 외장 SSD에 넣고 출장이나 외부에서 사용하면서 보기에는 참 좋겠죠. 네, 지금까지 외장 SSD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아서 가방이라든가 옷에 넣고 다니기도 정말 좋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